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은 또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총 22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결론이 소론에 먼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비유들은 전부 미관식인데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두 가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내내 그 주제를 잊지 말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를 듣는 내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도는 항상 낙망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부와 재판장이라는 가상 인물까지 등장시켜서 이야기할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에 유추해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낙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은 과부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데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과부의 요청을 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자격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크기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방법이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 같이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하십시오. 다시 말해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의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확신이고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처지와 여건, 환경, 심지어 교회 직분이 기도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에 또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됨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부르짖으며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주라는 단어는 한두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이 풀릴 때까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단지 그녀의 처지가 불쌍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서 하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라는 의미는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말씀은 반어법입니다. 오래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라는 말은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만 마지막 때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기도는 열쇠이고 또 믿음은 그것을 돌리는 손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과부의 능력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재판장에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과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 속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